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면서 조계종이 전국 사찰의 초하루 법회와 성지 순례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해인사와 범어사 등 주요 교구 본사들은 한시적으로 산문을 폐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릴 것을 지시하고 온 국민이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서울 시내 등 도심과 주요 사찰의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시내 모습과 사찰 표정을 전해드립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제58기 3위 3인이계 수계교육이 회향하면서 3위와 3인이 등 66명의 예비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수계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 속에 진행됐습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불자의원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사회 지도층의 불자 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국면을 맞으면서 조계종이 전국 사찰의 초하루 법회와 성지 순례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해인사 등 주요 교구 본사들은 한시적으로 산문을 폐쇄했습니다. 질병 예방적 측면에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수행하는 안거 제도와 부처님 당시 초기 승가에서 개인 위생을 강조했던 계율들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첫 소식 홍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조계종이 오늘부터 종단사나 모든 사찰의 법회와 성지 순례 교육 등 모든 대중 행사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은 지난 20일에 이어 어제 2차 긴급 지침으로 전국 사찰에 이를 시달하고 국민 안정을 위한 축원에도 돌입했습니다. 이 앞서 합천 해인사는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영천 은혜사는 그제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일체의 사찰 출입을 금하는 전면적인 산문 폐쇄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범어사는 대중법회 취소는 물론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양산 통도사는 신도들 없이 스님들이 불공을 올리고 관련 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염병을 예방하고자 부처님 당시부터 안팎의 이동을 끊고 한 곳에서 정진한 데서 유리합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위생에 신경을 쓰신 거는 이제 인도가 날씨가 워낙 덥다 보니까 이제 위생을 소홀히 하면 전염병 같은 것이 유행할, 그래서 건강상 실제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구나 이제 승가는 단체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의 인도에서는 이동 중 벌레들을 살생할 염려가 크고 전염병이 나돌 수도 있어 3개월 동안 한 곳에 머물며 정진한 것이 바로 안거의 시작입니다. 동북아시아로 불교가 전래되면서 겨울 석 달 동안거가 자리를 잡았으며 외부에서 아예 문을 잠그는 무문관 수행 등으로 이어집니다. 첫째, 하루 14시간 이상 정진한다. 둘째, 공양은 하루 한 끼만 먹는다. 다섯째, 외부인과 접촉을 금하고 천막을 벗어나지 않는다. 여섯째, 무관한다. 부처님의 계율이 적힌 율장에는 식사 전 손을 씻는 것은 물론 식사 후에 이쑤시개 형태의 양지를 사용해야 하고 심지어 혀에 낀 설태를 제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특히 입안에 침이 튀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야 하고 식사 중 기침을 해서 옆자리에 침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계율은 코로나19의 예방수칙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또 개인 위생뿐만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을 이제 배려를 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한테 물을 줄 때는 그 말을 해서 입안에 침이 튀지 않도록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고개를 돌려서 하라든지 아니면 이제 식사 중에 크게 이제 기침을 해서 침이 튀어 옆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든지. 조계종의 주요 교구 본사들이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에 산문 폐쇄 등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과 승가, 사회의 안전을 염두에 두었던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마포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만났고 지금부터 며칠이 중요한 고비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체계와 중수본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 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포화 상태에 이른 대구 지역의 의료 능력을 보강하고 지원하는 조치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며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해 신속한 전수조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 시내는 시민들의 외출이 급격히 줄어 한산한 모습이고 각 사찰의 일요법회 등 주요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서울 시내 모습과 사찰 표정을 김현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서 확진자 수가 매일 폭증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감염에 대한 우려로 바깥 외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서울 시내 등 도심 곳곳은 시민들의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집 밖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도심 한복판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자 광화문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감염 확산의 우려와 참여 시민의 건강상 위험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매주 광장으로 나오던 단체들이 집회를 잇따라 취소하고 시민들도 외출을 피하면서 북적이던 광화문 일대가 썰렁해졌습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에는 특정 보수단체의 집회 강행으로 인파가 모이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소 주말에 비해 눈에 띄게 수가 줄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듯 거리에 나온 시민들과 집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아, 주말인데 원래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 따라 되게 코로나 때문에 좀 손님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광화문 인근에 자리한 조계사에도 점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말이면 기도와 예불을 올리는 신도들과 관광객들로 붐볐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사찰을 찾는 불자와 시민들이 줄었습니다. 서울 성북동 길상사는 어제 개최할 예정이었던 법정스님 열반 10주기 특별 좌담회를 취소한 데 이어 다음 달 8일로 예정됐던 법정스님을 그리는 맑고 향기로운 음악회도 취소했습니다. 조계사를 비롯한 주요 사찰에서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경내 소독과 방역 작업을 강화하고 열감지 카메라를 통한 위생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하면서 서울 시내와 주요 사찰의 풍경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감염 예방 조치에 대한 시민과 불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는 지적입니다.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조계종의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인 제58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이 회향하면서 3위와 3인이 등 66명의 예비 스님이 탄생했습니다. 이번 수계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작업 등 철저한 안전관리와 점검 속에 진행됐습니다. 청주 BBS 연현철 기자입니다. 12일 동안의 수계 교육을 마친 66명의 예비 스님들이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조계종 예비 스님들을 위한 교육 과정인 제58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이 23일 회향했습니다. 앞서 조계종은 지난 12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비구 행자 50명, 비구니 행자 16명 등 모두 66명이 입교한 가운데 3위 3인에게 수계 교육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향법회 전날에 치러진 5급 승각고시에는 입교자 66명이 모두 통과해 조계종 스님이 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행자들은 기초교리를 비롯한 3위 3인이 유리, 염불의식 등을 익히고 매일 염불과 좌선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참된 출가 수행자로 성장했습니다.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이번 수계 교육이 자비 실천의 계기로 여겨지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어떠한 고난도 그 의지를 꺾지 못하고 어떠한 위협도 그 절개를 빼앗지 못하며 어떠한 유혹도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살의 삶이야말로 모든 출가자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입니다. 특히 이번 수계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 이어 두 번째로 직지사가 아닌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감염 위험에 따른 여러 우려 속에서도 행자들은 철저한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한국문화연수원 또한 교육기간 중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행자들에 대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마곡사주지 원경 스님은 예비 스님들에게 건강관리를 통한 변화없는 수행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이 어디건 항상 숙처, 작주, 입처, 개진의 실천적인 자세로 임하시길 바라며 깨달음을 향한 수행 정진의 목적이 바로 중생제도에 있음을 깊이 인식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조계종 3위 3인익의 수료자가 해마다 줄고 있는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난 1999년 3위 3인익의 수료자가 532명에 달했던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는 100명 미만의 인원이 수료하는 등 출가자 감소세는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출가자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불교계 차원의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BBS 뉴스 열현철입니다. 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장성 백양사 주지 후보에 백양사 선원장 무공 스님과 중앙종회 의원 만당 스님이 등록했습니다. 백양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3일 백양사 차기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종총회에 앞서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무공 스님과 만당 스님이 입후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지 후보 자격심사는 오는 28일이며 백양사는 오는 3월 3일 오후 1시 대웅전에서 산중총회를 열어 차기 주지 후보자를 최종 선출합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 차기 주지 선거에는 현 주지 정도 스님과 전 주지 노현 스님, 강문 스님과 가군 스님 등 10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습니다. 법주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다음 달 2일 오후 1시 경내 명월요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보물 제298호로 조선시대에 폐사된 전남 강진군 월출산자락의 월남사지 3층 석탑이 해체된 지 3년 만에 복원됐습니다. 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은 높이 8.4m인 백제계 양식의 조적식 석탑으로 지난 2017년 붕괴 위험 진단으로 문화재청이 해체 보수 작업을 실시해 올해 복원됐습니다. 해체 보수 작업에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보수 현장에서 쌓인 노하우가 그대로 적용되고 최고의 기술진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발굴 조사 결과 백제 기화가 발견돼 전남 최초의 백제 사찰로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다음 달부터 월남사지 복원과 관람객 편의시설 등 정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의도 공든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자 국회의원들의 4월 총선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과 불교계의 가교 역할을 하는 불자 의원의 감소가 점쳐지면서 불교계 안팎의 우려와 함께 사회 지도층의 불자 양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이제 지체 없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불쇄시키 되겠다는 그런 충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는 4.15 총선에 불자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를 포기하면서 불교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소속 중진 의원들 대부분이 포함됐는데 특히 정각회장을 지낸 5선의 정가변 전 국회 부의장과 4선의 강창일 의원의 빈자리가 커 보입니다. 정각회 출범부터 12.7 범람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각선언 확장, 연등축제 국비 지원 등 불교계 숙원 과제는 이들의 손을 거쳤습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많은 낭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쩌면 부처님의 원력으로 잘 수행해 왔지 않나 생각하고요. 일정 의정 활동 자체를 수행 과정의 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들을 대신할 불자 의원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탈종교화 현상의 추세와 맞물린 국내 불교 인구 감소가 걸림돌입니다. 종교로 인해 선거에서 불이익을 염려하는 정치인도 문제입니다. 예. 우리 불교를 내세웠다가는 손해본다 뭐 해가지고 좀 내세우는 걸 꺼려합니다. 특히 기독교 눈치를 많이 봐요. 종교는 붙여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은 하고 있습니다. 각 종교마다 갖고 있는 고유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자들 자신이 적극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오래되지 않는 종교들, 그런 종교들은 굉장히 응집력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 신도들이 국회 진입이 부족하고. 실제로 국내 종교 인구와 국회의원 종교 분포 현황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2015년 기준 불교 인구는 개신교에 이어 2위지만 국회의원 숫자로는 정각회가 꼴찌입니다. 다종교 사회에서 갈등과 반목을 줄이고 종교 편향과 차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직 구성원의 종교 간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사회적인 불교 지도층을 양성추하는데 종단이 신뢰를 지울해야 되고요. 그것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 젊은 불자부터 인텔리 엘리트 그룹을 불자화 해서 올바른 불교 가치관을 심어넣어줘가지고 불자를 양성하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각회 회원들이 주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 출신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청년 포교에 좀 더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주최하고 BBS 불교방송과 법보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조계종 신행숙의 공모전이 7회째를 맞은 가운데 올해부터 발언문 부분이 신설됐습니다. 제7회 대한불교 조계종 신행숙의와 제1회 발언문 공모전은 조계종 신도증을 가진 불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4월 8일까지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극한 신심을 바탕으로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를 위한 간절한 서원을 담은 발언문 부문을 처음으로 신설했습니다. 심사위원단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시상은 조계종 총무원장상 등 일반과 교정교화, 발언문 부문 등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신행숙의 공모는 신심고취와 바람직한 신행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 시작돼 올해로 7회째이며 지극한 기도와 수행이 빚은 불보살의 지혜와 가피로 고난을 이겨낸 생생한 체험담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왔습니다. 조계종이 불교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습니다. 총무원은 올해 불교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체들의 공모 접수를 받은 가운데 이번 사업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불교단체, 시민사회단체, 불교유관단체 등이 대상이라고 조계종은 설명했습니다. 총무원은 기획력과 단체 신뢰도, 창의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달 중 선정 프로그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불교 경전의 글귀를 한자 한자 손으로 옮겨 쓰는 사경은 수행의 방식이면서 불교 문화 예술의 진수로 꼽히는데요. 고려 사경의 전통을 재현하면서도 현대적 기법을 활용하고 다른 종교의 경전까지 소재를 확대한 특별한 사경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승불교의 핵심 경전인 한문 반야심경이 모여 관세음보살을 만들어냅니다. 돌 위에 사경의 주요 재료인 금니를 새겨 탄생한 관세음보살도 있습니다. 한지 위에 빼곡하게 들어간 작품 노노의 길이는 17m가 넘습니다.
점점 사라져가는 전통 사경 기법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선광 사경연구회가 마련한 사경 전시회입니다. 우리 사경이라고 하는 영역은 세계에서 정말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이 지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입니다. 특히 고려사경이라고 하는 그 영역은요. 선광 사경연구회가 올해로 네 번째 준비한 이번 사경전은 종교관 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유교와 도교, 기독교의 경전을 오롯이 참나의 모습을 찾기 위한 마음으로 옮겨쓰고 새겼습니다. 특히 전통 감지와 같은 사경지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단이나 돌 등의 재료 위에 글과 그림을 새겨넣어 소재의 폭을 넓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전통 사경의 보존 의지를 잃지 않으면서도 미래의 한국 사경이 나아가야 할 현대화와 대중화의 방향도 알려준 자리라는 평가입니다. 거친 거, 또 아주 고운 거, 문양이 있는 거, 이런 거에 따라서 그 금이 묻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그 느낌을 한번 우리가 찾아가 보자. 이번 전시에선 전통 사격의 맥을 이은 작품들과 함께 현대적 감각을 엿볼 수 있는 창작 사경 작품들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글과 그림으로 옮기는 사경은 대표적인 전통 불교 예술이자 가장 오래된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선광 사경 연구에는 불교 미술의 결정체인 사경의 예술성과 가치를 일반인들이 제대로 체험해 사경이 대중적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가장 귀한 작업이 아닌가. 이거 잘 쓰고 못 쓰고는 없습니다. 저희한테. 단지 완전한 무화의 경지에 가서 경전의 말씀과 하나가 되지 않은 글자가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저희들한테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선광 사경 연구회는 서울 인사동 갤러리 라메르에서 내일까지 전시회를 가진 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는 대전 평생학습관 내에 자리한 대전 갤러리에서 사경전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불교 공부와 신행생활을 지도해준 법사 스님들에게 감사의 공양을 올리고 수행정진에 대한 의지도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남 진주 지역 포교의 거점 역할을 해온 가야불교대학 졸업식 현장에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 불교회관 3층 법당이 가득 찼습니다. 가야불교대학에서 교리, 경전 의식 등의 강의를 맡은 스님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교리반, 경전반, 대학원반 졸업생들은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스님들을 따라 정법을 지키는 불자가 될 것을 발언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여기 계신 스님들을 따라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정법을 지키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여기 계신 스님들을 따라 상호에 대한 불태전의 신심으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불국정토 건설로 나아가는 길에 제일선에 서겠습니다. 가야불교대학 졸업식은 승보공양과 함께 자비나눔도 실천했습니다. 졸업생들은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진주불교회관 무료급식소인 보현의 집에 기탁했습니다. 이어 진주불교회관과 동진주 로타리 클럽은 저금 통과 후원금을 사회복지법인 보리수동산에 전달했습니다. 삼진지 삼독심을 없애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배운 교리를 실천해서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너와 나가 둘이 아니라는 그런 가르침. 기천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가르침. 이런 걸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우리 불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졸업식은 지난 1년간 불교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한 졸업장 수여, 대학 발전과 불법 홍포에 헌신한 학생들에 대한 공로상, 봉사상 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올해는 불교대학 도반으로서 함께 공부한 세 가정에 대해 가족상을 전달하며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진성 불자 양생에 여기신 선생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가야 불교대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졸업하시는 불자님들 축하합니다. 승보공양과 자비실천, 수행정진을 다짐한 가야불교대학 졸업생들이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펼칠지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다수의 국립미술관이 일찌감치 휴관에 들어가는 등 각종 전시와 행사들도 잇따라 취소됐습니다. 오는 27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아시아 호텔 아트페어 행사가 취소되고 지난 19일 개막한 국내 최장수 아트페어인 2020 화랑미술제는 개막식 없이 진행됐습니다. 조선왕조 주요 왕과 왕비 신위를 모신 장엄한 건축물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정전 보수공사가 약 30년 만에 이뤄집니다. 문화재청 국능유적본부는 건물 노후화로 주요 부재와 기와 월대에서 파손이 확인된 국보재 277호 종묘정전을 이르면 5월부터 보수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베를린 국제영화제가 독일에서 개막돼 다음 달 1일까지 전 세계 단편과 장편 영화 340여 편을 상영합니다. 올해 한국 영화로는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 씨의 7번째 작품 도망친 여자가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됐고 윤성현 감독의 신작 사냥의 시간이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을 통해 현지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인근 지역의 조계종 교구 본사들이 발빠르게 산문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원인을 차단해 위험을 제거하는 불교의 지혜이자 개인과 승가, 사회 안정을 늘 염두에 뒀던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에 불교계가 앞장서 동참하면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2월 24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